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고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방법은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저와 친하게 지내는 후배 의사 선생님이죠. 박민수 원장님의 신간인데요. 이책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체중 감량 쉽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박민수 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낸 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즉,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알려주는 거꾸로 식사법 다섯 가지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원칙은 버리더라도 채소를 자주 사라입니다. 즉, 채소를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매일 세 끼마다 채소 한 접시를 꼭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매 끼마다 채소를 먹으면 일단 식후 혈당이 낮아지고 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독소 배출도 돕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만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 식사법 두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를 바꿔라입니다. 먹는 순서는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반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섭취 열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입 넣은 음식은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20회 이상 꼭꼭 씹으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을 길러가면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 식사법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디저트는 먹지 말고 에피타이저는 먹어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식후에 과일 같은 디저트를 많이 먹죠. 그런데 이러한 과일도 식전에 에피타이저를 먹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즉, 과일 한두 쪽 또는 당근과 같은 채소를 식전에 조금 먹으면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데요.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피타이저를 먹게 되면 전체적인 식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위는 즉각적으로 채워지지만 뇌에서 이 배부름을 느끼려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뇌에서 배부름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서 과식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천천히 위와 장에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뇌에서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발생되는 과식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 식사법 네 번째 원칙은 바로 2대1로 비율을 바꿔라인데요. 이 비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음식의 비율인데요. 탄수화물 음식을 1만큼 먹었다면 비탄수화물은 그두 배인 2만큼 먹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채소도 탄수화물의 종류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즉 밥이나 밀가루 음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을 한번 먹고 그 다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채소 반찬과 지방이 들어있는 반찬을 한번더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와 비율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음식의 비율이 2대1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꾸로 식사법의 다섯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입니다. 사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 밖에도 충분히 물을 마시면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혈액이 잘 흐르고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또 탁했던 소변이 맑아지면서 피로감도 많이 줄어듭니다. 또 우리의 뇌는 종종 식욕과 갈증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러한 착각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물 마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요. 하루 300ml컵으로 7잔을 마시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이전까지 7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7시 이후에는 목을 축이는 정도만 마셔야 잠을 잘때 소변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기 전까지 두 잔, 점심 먹고 나서 30분 후에 한 잔, 오후에 두 잔, 저녁 7시에 마지막 한 잔을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수분 공급이 거꾸로 식사법의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가짜 배고픔에 속지 않는 방법, 그리고 배고픔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고요. 또 거꾸로 식사법을 잘 실천하기 위한 부스터 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지도 잘 설명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자, 오늘은 박민수 원장님의 새로 나온 책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이 책의 내용들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정말 체중 감량,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책 잘 읽어보시고 실천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한 다이어트로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